천천히 하시죠. 천천히. 대칼 진짜 사이즈가 500원짜리로 다 크면은 겁나요 이거. 이렇게 떼야 되나? 살살 떼죠. 통째로 그러지 하지만 대놓고 하세요. 대놓고. 차체도 대놓고. 어차피 이거 예. 통이라 가지고. 아. 손가락 따고는. 그러니까 딱딱하면 막 말려버리니까. 이렇게 해서 팔이 왜 이래. 먼저 밑에 잡으시고 팔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. 물 발라서 하세요. 물 발라서 이렇게. 뭐, 거의 시트지 붙이는 기분이라. 바깥을 떼면 사이즈가 크면 이게 제일 힘들어요. 위치 맞추는 거. 원한 쪽 맞추면 원한 쪽 막 떠가서 있고 안 맞고.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뭐, 완벽하게 맞추기 힘드니까요. 어느 정도만 살짝 하세요.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먼저 잡으셔야 하니까. 티슈로 꽉 눌러버리셔도 돼요. 아 먼저 이렇게 가게 잡으려고. 아하. 너하고 싸우셨네요 이제 드디어. 이게 밑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? 너무 붙었나요? 이게 붙나요 서로? 붙죠. 지들끼리도 잘 붙죠 이게. 그 위로 막 덮어버릴 때도 있는데. 일단 뭐 가야죠 이렇게. 대칼이 크면 붙일 때 진짜 힘들어요. 나무는 예쁘다. 이런 식으로 꾹꾹 계속 눌러가시면 와 진짜 이거 누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면봉으로 누르기 귀찮으시면 티슈로 하셔서 꾹꾹 네. 눌러주셔도 되고 일단 이제 그다음 각을 잡으려고 네. 붓 있잖아요 붓. 네. 붓에다가 물 묻혀 계속 쓸어주시면 돼요. 얘가 늘어날 때까지. 그럼 계속 얘가 붙어요 이제. 그러니까 이런 큰 애들은 차라리 붓으로 하시는 게 나으니까. 붓이 없어서 좀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.